이제 부품 배치를 다 하게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 정기적으로 연결하는 거는 PCB 기판에서 하는 것보다는 스키매틱이 좀더 보기가 편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글자들이 있고, 좀 뷰를 키워보면 아유 온갖 데 지금 부품이 다 엉망진창이 돼 있죠. 그래서 약간 근처로 일단 쭉 한번 쭉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거는 크리스탈이 있고, 이제 커패시터가 주변에 있어야 되고, 이게 부품 이제 PCB 뷰하고 스키매틱 뷰하고는 전혀 연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배치를 하셨더라도 나중에 한번 다 옮기셔야 됩니다. 지금 점퍼 234는 요 밑에 들어있는데요. 잠깐 요 옮겨서 올라 볼까요? 지금 점퍼 2는 여기, 점퍼 1은 여기 있고, 지금 다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점퍼 1도 여기 있고, 점퍼 4, 네, 요 점퍼 3, 요 점퍼 2, 점퍼 1으로 돼 있죠. 한번 이름을 그래도 좀잘 지어줘 볼까요? 이제 LED는 잘 표시가 돼 있고, 이거는 이제 variable resistor인데, 이거는 선택을 하면 R1이라고 돼 있잖아. 이건 저희가 포텐셔미터의 줄임말인 포트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탈, 뭐 캐패시터 1, 캐패시터 2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점퍼 1은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제 VCC 전원 공급하는 데 하나 필요하고, 그리고 그 그라운드라고 그래서 우리 그 음극을 연결하는 데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그 프로그래밍을 리셋하기 위해서 이제 RST라고 해서 리셋하는 데 하나 연결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 RX와 TX를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네, 이거 다시 원래대로 갖다 놓고, 네, 이거 TX로. 그럼 일단 알수 있는 것만 배치를 할 건데, 여기 보면 그 IC에 여기 엑스탈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제 크리스탈을 놓는 곳이고, 요거를 이제 요 제일 가까운 근처에 나 배치를 하도록 하고, 이거에 필요한 크리스탈을 주변에 배치를 할게요. 크리스탈은 그러니까 크리스탈의 한쪽에 커패시터를 연결해야 되니까 이제 로테이션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커패시터도 로테이션을 90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크리스탈을 한쪽을 이제 그 크리스탈 IC의 크리스탈 포트에 연결해야 되고, 이 크리스탈의 다른 한쪽은 이제 커패시터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크리스탈의 이제 커패시터의 한쪽 끝을 이제 그 그라운드에 연결을 할 건데요. 그라운드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GND가 있고 하나는 A GND가 있는데, 이 GND는 디지털 포트라고 해서 디지털 핀 연결하는 데 쓰이는 거고요. 이제 A GND는 여기 보면 ADC 있잖아요. 이 ADC 쪽 6개를 연결하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요거는 한번 GND에다 한번 연결을 테스트 삼아 해보고, 요게 IC 핀 상태에서 위치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PCB로 한번 들어가 보면 돼요. 근데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이제 한쪽이 하나는 이제 크리스탈로 연결되다 지금 연결이 안돼 있고, 지금 한쪽이 지금 같은 방향에 있는 까만색 그라운드로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 연결이 같은 방향이 잘돼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지금 보면 크리스탈이 연결이 사실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치워 보면 아, 연결이 안돼 있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를 여기 크리스탈에다 연결을 해야 되고, 지금 요쪽 노드를 이쪽 크리스탈에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잠깐 위치를 옮기고요. 요 연결선을 요 다시 크리스탈로 연결하고, 요 캐피스터의 한쪽 끝을 다시 크리스탈로 연결을 해서, 네, 연결이 잘안 되죠. 여기서 놓고 연결됐고, 네, 다시 한번 배치 원래 자리에 놓은 다음에 이 PCB를 확인해 보면 이제 아, 연결됐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리고 스키매틱 상태에서 지금 이제 C1, C2가 캐피스터 1의 끝 한쪽 끝은 그라운드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요 빨간 선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 연결을 했더니 PCB 상에서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와이어가 지금 꼬여 있죠. 그래서 위치를 한번 바꾸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치를 얘를 왼쪽으로 바꾸고 얘를 오른쪽으로 바꾼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더 배치가 깔끔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스키매틱 PCB에서 좀 연결선을 조금 더 깔끔하게 바꿨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이제 바뀐 게 없고요. C1, C2가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C2는 여기다가 배치를 하게 하고,
C1의 글자 위치를 여기다 놔서 명확하게 하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크리스탈을 연결을 했고요. 지금 또 간단하게 연결을 할 수 있는 게 RxTX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RxTX를 이쪽에 배치를 해서 로테이션을 하는 게 좀 더 좋겠죠? 그래서 TX를 TX 쪽에 그리고 RX도 위치를 옮겨서 로테이션을 하고 바로 옆에다 배치를 해 놓을게요. 이 글자는 좀 뒤로 오는 게 좋겠죠? 그리고 TX의 글자도 약간 뒤쪽으로 빼준 다음에 RX와 RX를 연결을 해주고 TX와 이 빨간 선을 선택을 해야 돼요. RX, TX를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셋과 그라운드가 있는데 맨 왼쪽에 보면 리셋이 있죠. 그래서 리셋도 일로 옮기고 로테이션을 통해서 위치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리셋과 리셋을 연결을 해줬고요. 그라운드는 네, 이쪽에 그라운드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연결을 하고 VCC도 이제 왼쪽으로 배치를 할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VCC는 디지털 포트로 보내는 VCC고 AVCC는 이제 아날로그 포트로 보내는 이제 전원이고 이 그라운드도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배터리나 전원을 한 곳에 연결을 해줄 거기 때문에 이게 둘이 같이를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의 노드를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타우에 VCC를 왼쪽으로 갖다 주고 VCC는 VCC와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는 로테이션을 한 다음에 이 그라운드와 그라운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은데요. PCB에 들어가면 아이쿠 또 엉망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위치를 한번 그래도 이쁘게 놔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게 그라운드 아직은 요게 이제 지금 제가 한 게 와이어를 연결시킨 건데 와이어 연결시키기 전에 그라운드를 이쪽에 배치하고 VCC는 옆에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리셋은 뭐 이렇게 비슷한 위치에 놔줄게요. 그리고 우리가 RX TX가 있어야 되니까 RX TX도 이제 위치에다가 근처 핀 근처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RX TX 리셋 글자 좀 왼쪽으로 보내주고 VCC도 이제 뒤로 좀 보내주고 그라운드도 이제 뒤로 좀 보내줄게요. 그라운드는 서로 붙이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간격이 굳이 띄워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처로 하나씩 갖다 놓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아랫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기 VCC도 VCC 좀 보기 좋은 곳에 네. 그라운드도 조금 더 보기 좋은 곳에 갖다 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RX TX, 리셋, VCC 그라운드, 그다음에 커패시터 1, 커패시터 2, 커패시터 1, 그다음에 커패시터 2, 그리고 크리스탈은 크리스탈 근처로 글자 예쁘게 놓고 네, 여기까지 아랫부분까지 한번 선을 다이어그램상에서 연결을 한번 해봤습니다.